원래 이제 기일주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일단 제일 먼저가 기록이에요. 네, 기록을 참 잘해요. 깔끔하게, 그러니까 관리는 제일 잘하는 게 기야. 관리를 잘해요. 그리고 기는 보통 깔끔한, 이건 깔끔한 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깔끔한 길. 그렇지. 길이라고 봐야지. 깔끔한 길. 일단 요거를 보면, 요게 격이니까 요걸 보면, 신 중에 무임경이 있는데, 뜬 건 없고요. 그러면 신 중에 경금을 잡아서, 상관격이죠. 이분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는 자기 어떤 지침을 주고 하라 그러면 잘 합니다. 근데 조금 간섭하면 삐집니다. 네. 상관격이 원래 그런 거라. 잘난 거죠. 잘난 거. 그리고 식신도 뚜렷하고요. 그죠? 식신, 식상이 강한 사람이죠. 그럼 자기 표현을 잘하고, 그죠? 자기 표현 잘하고, 재치도 있고, 남의 말도 곧잘 잘 자릅니다. 말하다 보면 지가 딱 치고 나옵니다. 요런 사람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가보면, 일단 그렇게 되니까 이분은, 관이 제일 뒤에만 있죠. 관이. 칸목기 관이잖아요. 이 앞에서 여기까지는 관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여기까지는. 예. 식상이 유축 금국, 그지? 신유 금국. 식상국에서 여기 관이 나오면, 갑이 딱 나오면 요것이 딱 튀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이 안 나왔는데, 그래도 나중에 오긴 오잖아요, 관이. 각기 앞으로 나랑 합을 딱 했죠. 현재 결혼했나요, 이분? 아, 결혼하셨어요? 결혼을 약간 늦게 했을 수가 있는데, 예. 그래, 맞아. 그렇게 됐을 거야. 뒤에 있으니까. 결혼을 좀 늦게 하는 거죠. 이제 요렇게 봐야지, 뭐. 요렇게 왔잖아요. 요 놈을 얘가 건드린 거죠. 자가 얘를 건드리니까, 동합으로 건드리니까, 위에 것도 같이 움직여서, 갑목이 뜨니까, 갑기합으로 결혼했다. 그렇게 봐야죠. 또, 요게 자축합을 하죠. 이렇게. 자축합을 하니까 여기가 배우자 자리잖아요. 축이 배우자 자리라 요게 움직인 거죠. 배우자 자리가 좌우네 요렇게 보셔도 돼요. 예, 자축합하니까 그렇죠. 예예 예.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렇게 움직였고 또 이제 뭐 90이 보면 좌에서 움직이니까 축 중에 신금이 움직여서 그죠? 아 이건 아니다. 축 중에 신금은 아니다. 그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 배우자 자리고 또 그렇게 됐고.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됐고 이제 뭐 이분을 운을 보면 일단 요거는 식상운으로 흘렀다가 요거는 비겁으로 흘렀다가 요거는 지금 관운으로 가잖아요. 근데 관운이 너무 늦게 오는 거죠. 관운이 너무 늦게 오는 거죠. 그래도 뭐 51세 그러니까 현재는 비겁 속에 있는 관이라 반은 자기 사업 반은 관 요 정도로 가지 않을까 싶은 거지. 그죠? 약간 좀 완전히 매여 있는 상태는 아니고, 응? 그렇죠. 프리랜서 스타일. 그런 쪽으로 가시면 잘 맞겠죠. 아무튼 뭐, 그래도 사람은 이제 뭐, 상관이 물론 격이긴 한데요. 상관이 뜨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내서 상관질은 안 해요. 이런 경우가. 드러내서 이렇게 뭐 상사한테 막 덤비고 이런 정도는 안 해요. 응? 속에 갖고 있기만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꿈 많은 소녀기도 하고요. 생각이 많은 사람이야. 식상이 다 같이 있으면 생각이 많아요. 하룻밤에 집을 10채씩 졌다, 부셨다 합니다. 진짜로요. 예? 그리고 뭐, 어차피 지금은 이제 비겁이니까 열심히 자기 돈을 벌어야 되고, 그렇게 가는 거고. 뭐, 올해가 이제 무술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올해 돈 쓸 일이 많겠죠. 돈 쓸 일이 많겠지. 겁재운이 딱 들어왔으니까. 이건 겁재고요. 축술은 지금 요거랑 딱 건드려서 형이죠. 형살에, 겁재가 형살을 갖고 들어왔으니까 돈 문제로 괴로움을 좀 겪을 수도 있다. 그렇게 봐야죠. 돈 문제로 괴로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분도 보면 깔끔한 사람이죠. 깔끔한 사람. 참, 남자는 탁 하나밖에 없네. 그지? 남자는 하나밖에 없네.
근데 이 사람이 남자라고 같이 놀거나 이런 건 좀 즐겨 할 텐데, 남자를 별로 안 무서워 할 거예요. 지금 이제 이분이 아마 그럴 거야. 볼게요. 이 병신에. 이러니까 손공경사죠. 거래, 교제 이런 거에 좀 능한 사람으로 보셔야죠. 성격도 좀 괜찮고 남들하고 잘 어울리는 성격이라고 보셔야지. 일신유. 이래니까 여기 암이고 여기 중으로 파고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손공경사고 대충은 66 대충이네. 아이고. 그러면 좀 활동적인 사람이고요. 활동 분지 요런 사람이면서 거래 교제를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자기 궁에 칠이 있으니까 본인이 돈 벌고 살아야죠. 본인이 돈 벌고 살아야지. 돈 벌고 살고 집에는 잘 못 있어야죠. 암이 있으니까 집에서 집안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은 아닌 거죠. 네. 살림만 하는 건 아니고 남자는 남편은 성실하기도 하고 약간 젊어 보이는 사람이거나 젊어 보이거나 젊거나 이런 사람이겠죠. 요거는 돈은 뭘로 벌어요? 뭔가 기획을 하거나 마케팅 이런 걸 하면서 그런 걸 뭐 거래하는 이런 쪽으로 돈을 벌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걸 좀 오셨어요? 이런 걸 좀 하나요? 기획 마케팅 쪽을 하는 거라고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뭐 기획 마케팅 같은 걸 하는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지? 뭐 이렇게 좀 조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됐고. 66대충. 38이야, 38. 38살. 현재 38이면 뭐 한참 나이지 뭐. 그지?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지우니까 일단 여기서 1에서 5셀. 6에서 10. 결혼했다 그랬어. 예? 결혼했다 그랬는데, 작년인가 했다 그랬는데? 그럼 여기는 이분은 보면, 요때 한번 결혼 기회가 왔죠. 4. 아니면 요때 결혼하죠. 그죠? 손궁에서. 그지? 36, 40 여기서 결혼하든지, 여기서 결혼하든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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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분이 이제 사업궁이 요거잖아요. 이거는 뭐 저기 뭐 우리가 보면 요거는 동영상으로 볼 수도 있죠. 그죠? 요거는 어떤 학문, 이렇게 깊은 학문도 되고, 뭐 학문 또 미술도 되고, 뭐 이거 뭐 우리 그 저런 거 있잖아. 뭐지? 그 왜, 이렇게 뭐라 그래, 그걸. 컴퓨터 그래픽도 되고, 구는 또 다른 걸로 보면 왜 카페 같은 거 만드는 거. 그런 것도 다 구로 보면 되죠.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서 직원은 직원인데 좀 자유직 직업이다. 그죠? 네? 자기 그것도 있고 여기 또 다른 것도 할 수도 있고 이것도 할 수도 있고. 예. 네. 네. 1년에 230 1년에. 그렇지. 딴 일 하는 거죠. 그죠? 생각은 상당히 크죠. 머릿속의 생각은 5, 6이니까 왕이냐? 그죠? 대장이냐? 생각은 크죠. 이 사람은 그런 거 해야 되죠. 기획궁도 구잖아. 아까 뭐 하고 동영상 컴퓨터 그래픽 또는 뭐 카페 같은 거 만드는 거 좀 구죠. 그것에서 변화시키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이게 기획궁이니까 그런 쪽을 계속 하시는 게 좋겠죠. 이 사람이 아까 66대충. 그래도 만드는 건 좀 고급스럽게 만들 것 같은데. 만드는 거 보면 66대충이니까 고급스럽죠.
근데 이건 별로 안 좋아하겠네. 그지? 섹스는 별로 안 좋아하겠네. 안검살이 딱 붙어서. 즐기긴 즐기되 썩 그렇게 아주 좋아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한번 보고 현재 입장은 어떨까 한번 볼까요? 유에서 넘어왔죠. 지금 이 사람이 어디야? 38? 여기 있잖아. 그럼 거래가 잘 되는 상황이죠. 현재는 괜찮고 요때는 고생을 좀 했고 그죠? 요때는 고생을 좀 했고 여기서는 인정받고 있고 여기도 괜찮고 그지? 46에서 50도 괜찮은데 여기가 조금 약하죠. 56에서 60, 요 구간이 조금 약하죠. 안검살이 있어서.